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과 또 여러 조상님들의 은총에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향과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세상을 떠난 우리들의 조상들, 부모님, 또 은인들, 친척들,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미사의 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영혼과 구원을 다 함께 청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어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얻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결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라.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얻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온갖 열매 땅에서 얻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뿔을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두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수님, 우선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명절을 맞이해서 하느님의 축복과 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저녁에 둥글게 떠오르는 달만큼 우리들의 삶도 또 우리들의 일상도 그렇게 풍요롭고 완전해질 수 있기를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청원합니다. 아마도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당에 또 오랜만에 오신 형제자매들도 계실 텐데 환영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오신 거, 또 우리 성당에 이렇게 한가위 미사에 오신 것 환영하고, 와봤더니 신부가 바뀌었죠. 예, 제가 한 20일 전에 새로 부임한 주임 신부입니다. 저를 처음 뵈보는 분께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중림동 주임 신부 신호철 토마스 신부입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막 오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그리고 추석날 오전에 비가 오면 많이 불편할 텐데 다행히 그래도 아침에 비가 그쳐져서 조금은 좀 걱정을 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추석 한가위 명절이 되면 그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추석 명절의 기억은 조금 생뚱맞게 기차 타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부모님 직장을 따라서 시골에 살았어요. 우리 본가는 춘천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살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추석 때가 되면 이제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춘천 본가 할머니가 계시던
본가에 와서 명절을 지냈는데 추석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그 송편과 전을 챙겨 들고 가족들과 함께 산소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안 산소가 지금은 신례마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신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춘천역에서 신남까지 아시죠? 딱 한 정거장. 예. 딱 한 정거장을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남춘천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신남역까지.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1년에 한 번 기차를 타보는 날이었습니다. 기차를 탄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 옛날에 그 조그만 이렇게 딱딱한 골판지처럼 생긴 기차표를 끊고 들어갈 때 그 역무원 아저씨가 거기다 구멍을 딱 뚫어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그거 표 한 장 놔둘 걸, 기념품으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정거장을 타고 이제 내리는데 어린 마음이 그랬죠. 아,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한 열 정거장쯤 뒤에 있으면 기차를 한참 더 타고 갈 텐데 아쉽다. 그리고 이제 기차에서 내려서 조금 이제 산길을 걸어 올라가서 산소에서 성묘를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게 유년 시절에 제 어릴 때의 그 추석날의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추석하면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역으로 가던, 그리고 저쪽에서 이렇게 빵 하고 들어오는 그 기차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설레고 기뻐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과거의 기억 속으로 사라진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그 유년 시절에 아주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다 명절을 기억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추억과 행복한 기억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추억과 기억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는 뭐 나이도 들었고 상황도 변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명절을 기다리고 또 명절을 행복해하는 그런 원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어른들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의 자기들의 어린 시절의 명절을 좀 그렇게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을 좀 많이 심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절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뭐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런 식의 명절이 존재하죠. 근데 그 모든 명절의 내용과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원도 다르고 명절을 지내는 관습도 다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대부분의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조상님께 대한 감사, 하느님께 대한 감사, 금년 하루, 금년 1년, 봄부터 정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기 시작한 것에 대한 감사.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명절의 의미가 아닌가. 명절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하고는 다른 우리 민족의 전통인데, 근데 그 민족의 전통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전례적으로 이렇게 승화될 수 있는 것, 또 두 그 전통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왜냐하면 우리 전례도 우리 미사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 찬미의 과정이고 바로 이런 명절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반론을 듣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떤 신자분 어떤 경우에 이런 반론이 들어오죠.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내가 받은 게 없어요.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데 나는 인생이 꼬이기만 했어 지금까지. 뭐 이런 어떤 그 반론, 뭐 내가 감사해야 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냐고, 그 소리가 좀 지겹다, 이런 어떤 반론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멈칫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감사해 감사해라는 말이 오히려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탁탁 느끼는 그런 감사로움보다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많은 일들이 결국 지금의 내가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바로 이제 그 지점에 놀라운 감사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어떤 이유로 평상시에는 잘 가지 않던 본당에 가서 우리 교구의 어떤 작은 본당에 가서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미사를 하면서 저는 손님이니까 인사를 드렸죠. 아, 여러분 저는 순천의 어디 어디에서 온 안목의 신부입니다. 오늘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 신부님이 신암흑의 신부님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신부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신부님을 위해서 제가 2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일인가 확인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했더니 그 예전에 제가 사제가 될 때 뭐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지만 신부가 되고 나서 그 새 신부 시절에 전 교구의 본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천미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때도 제가 신부가 됐을 때도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죠. 한 달 내에 교구 본당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때에 각 본당을 갈 때마다 제가 사제가 될 때 만들었던 상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그 뭐 성화가 그려져 있고 뒤에 이름, 날짜 뭐 이렇게 써 있는 상본을 이렇게 많이 돌리죠. 이렇게 이제 나누어 드리죠. 이 상본을 그때 이분이 받아서 당신 집에 기도상 앞에 딱 붙여놓고 그때부터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거기에 붙어 있는 이름들을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읊어가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뭐 암흑의 신부님, 암흑의 신부님, 암흑의 신부님 하는데 거기에도 제 이름이 있는 거죠, 하나가.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2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을 읽었으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 당신 귀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여 년 지나서 딱 만난 거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 20년 이상을 매일 기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모골이 송연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 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음에 대하여 내가 사는 게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의 정말 기도와 정성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즉 감사함이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경우는 내 눈앞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그 어딘가에서 나를 위한 굉장히 많은 은총과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원천에 하느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내가 하느님께 뭘 받았다고 하느님께 맨날 감사야? 독서 끝나고 무슨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끝날 때도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도대체?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언제나 우리를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시편 저자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말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챙겨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다 챙겨주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같은 이런 명절의 날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명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명절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또 알 수도 있고 모두 너무 오래돼서 모르는 그러나 우리 존재의 근원이었던 우리 조상님들의 음덕에 대한 그 감사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이제 내 옆에 있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형제자매들에게 있는 그대로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명절의 의미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미 드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본당 교우들 모두가 계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절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든 걸음걸이가 주님과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서로서로가 그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미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일어서십니다. 보편지향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죽은 이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십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이신 주님, 전 세계 교회를 굽어보시어 저마다 아름다운 모국어로 주님을 찬미하여 서로 사귀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표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시당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로하시며 저희가 자유롭게 만나 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저희 민족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보살펴 주시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는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며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에 보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섭리자이신 주님, 저희가 모두 검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적 생활 양식을 용기 있게 선택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당당하고 굳세게 헌신하는 이들을 힘껏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한가위를 맞아 조상들을 기리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일어서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한 해 동안 땀 흘려 거둔 것을 예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거둔 것을 모두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시며 사람들을 뽑으시어 주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으며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어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교회 안에서 세세대대 전해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사람과 온갖 피조물과 함께 평화로의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은총으로 땀을 흘려 주님께 바칠 예물을 마련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랑과 기쁨에 넘쳐 모든 천사와 성인과 온 세상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끝없이 찬송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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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이 미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조상들과 은인들과 친척들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와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풍성한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 성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한가위 명절을 지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저희가 받아 모신 성체의 힘으로 언제나 이웃과 화목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섭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끝난 후 잠시 제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 함께 연도를 바치고 연도 후에 차례로 나오셔서 분향과 또 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향하시는 동안에 제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지향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분향을 하신 후에 혹시 뭐 분향이 먼저 끝나신 분들은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때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한가위 명절 대축일 미사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장엄강복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받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